땀을 많이 흘린다 그래서 모공이 예. 넓어질 일은 전혀 없다는 거죠. 얼굴이 당기면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얼굴이 당기면 건성이죠. 예. 얼굴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면 건성이에요, 지성이에요? 건성 아닐까요? 당기니까 이렇게 막 그게 다 지성 피부가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아~ 네. 모공이 넓고 여드름이 잘 생기고 각질도 잘 생기고 얼굴이 당긴다. 자꾸 여기 뭘 발라야 좋은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실제 피부는 내 뭐, 내부의 건강이 바깥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속이 건강해야죠. 한밤에도 종한 두 분 계시잖아요. 바로 여기. 그죠. 윤도현 씨 때문에 괜히 아... 제가 노안으로 보인다니까요. 저 얼굴에 돈 들인 거 없어요. 아니 타고난 걸 어쩌라고요? 라고 여기 써 있네. 꺼져. 돈 들인 거 없는 게 더 믿습니다. 네. 다음 이슬 씨. 연령대가 이렇게 다른 네 분이 이렇게 친할 수 있을까요? 오글오글 애정 표현이 과했던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아, 영화 깡철이군요. 진짜 잘하고 있어. 깡철이의 돌아온 유아인. 천진난만도 하시네. 벌써럭 귀엽다. 깡철이 천진난만한 엄마 순이 역의 김혜수. 카리스마 넘치는 조직 보스 역의 김정태. 깡이 생겼다. 자타공이 악역 전문 배우 김성호까지. 영화 깡철의 배우들과 함께한 직구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6년생 호랑이띠 유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부인이었던 김태희 씨하고는 뭐 연락을 하시나요? 예, 종종 아주 가끔 합니다. 아주 가끔? 예. 최근에 언제 했어요? 최근에 몇 주 전에 한 것 같아요. 저 일단 전화번호 가르쳐줄게요. 그러면 김태희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유아인 씨가 보기에는 잘생긴 배우가 한국에서 네. 누구라고? 선배님 존경합니다. 별성 별성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키도 크시고 멋있으세요. 룩도 좋으시고 스타일도 좋으시고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상 예. 받지 않은 반했습니다. 유아인 씨. 근데 의외로 또 우리 유아인 씨가 엽기 표정을 잘 내고 있습니다. 이거 시청자들한테 깜짝 재미로 한번. 정말 매력있죠? 아, 그럼. 엄마. 엄마, 이번에 생일에 아들 선물 받고 너무 막 진짜 감동이었는데. 내년에도 뭐 백과 꽃다발 기대하시고요. 백도 사줄까? 아니요. 엄마를 위해서 애교 한번 부려줘. 진짜 아들과. 이게 나를 괴롭혀. 아, 빨리. 그걸 할 수 없어. 다음은 대한민국 대표 국민 엄마 김혜숙 씨입니다. 떡과 게장을 자주 보내주시는데 저 말고 또 보내준 남자 배우들이 있다면? 아, 질투 나죠. 아, 없어요. 예. 네. 저는 네. 사랑만 네. 받았어요. 아. 네. 서운하셨나 봐요. 아직 따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딸하고 한번 자리를 한번 해볼까라는. 저는 빈이 원빈 마음을 보고 되게 효자고 아.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니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아이니는 나랑도 잘 놀아줄 것 같아요. 도둑들에서 네. 여기 임다라 씨와 아주 네. 인상 깊은 멜로 연기 네. 보여주셨는데 네. 멜로 연기를 이 배우와 함께 하고 싶다. 예. 네. 그대! 나 말고! 아니야. 난 오로지 유아인 바라기.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근데 이번에 그 직구 인터뷰를 준비한 한밤의 TVN에 좀 말씀드릴게요. 손혜교는 뭐예요? 아, 그게 저예요. 손혜진도 아니고. 제가 50대 송혜교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도 송혜교라 그러기엔 좀 너무 뻔뻔한 것 같으니까 손혜교라고 제가 이름을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혹시 연기가 어렵게 네.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배우지만 먼저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은 이상에는 절대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없다는 거를 예,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멋지시네요. 이어지는 김정재 씨 입담 기대하세요. 고맙고 마찬가지. 예, 부산에 사는 3살 김재우. 멋지십니다. 아빠 김정재입니다. 뽕짝 앨범을 왜 내셨어요? 뽕짝 아닙니다. 발라드 있어요 두 곡. 숫자는 도대체 몇 잔 잔 뽕짝이 첨가된 그 감이 된 그 앨범 생각하셨습니까? 제로였습니다. 수입 제로였습니다. 정부수로. 결혼을 늦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늦게 했어요.
왜 늦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